안녕하세요. 이제 대출 난민들 마지막 끈도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로 대출이 이제 계속 틀어막힌다라는 뉴스가 나옵니다. 뭐 무서운 얘기죠. 소액이 필요한 사람들, 신용 점수는 낮고 뭐 어떻게든 빌려서라도 급한 일을 해결해야 되는 사람들이 점점 공지로 몰린다는 겁니다. 이러한 뉴스들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얘기는 뭘까요? 몇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대출로 살아온 삶의 막바지, 막다른 길은 벼락밖에 없다. 절벽밖에 없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저 대출이 캐피탈이나 뭐 저런 대부업체들조차 대출을 거절할 정도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이 상황이 최악이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저 뭡니까? 그 대출 금리 한도가 20%로 고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걸 지금의 정부가 좀 무력화시키고 25%든 30%든 40%든 좀그 상한폭을 올리려고 하는 시도를 할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장기라도 팔아야 되나? 라고 얘기하는 대출 난민의 마지막 대출도 안 된다라고 저 자극적으로 적혀 있는 저 기사 제목을 보면서 많은 고민들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든 삶의 구조가 벌어들이는 것보다 쓰는 돈이 적어야 됩니다. 그래야 남길 수 있습니다. 남겨야 됩니다. 남아야 내 수중에 돈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내가 버는 돈은 100만 원인데 쓰는 돈이 110만 원이면 10만 원을 어딘가에서 빌려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대출을 받아 쓰는 것도 습관이라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에이, 고작 10만 원 가지고 구질구질하게 왜 그래? 이러지만 그게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쌓이면, 적자 인생이 되면, 어느 순간에는 파멸로 들어선다라는 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갑작스럽게 가족이 아픈 일이 생기거나, 혹은 사고를 당하거나, 큰 돈이 들어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그 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힘들죠? 궁지에 내몰립니다. 그래서, 마련해놓은 돈이 없으면, 뭐, 대출을 낼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그 대출조차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어떤 마음이 필요한 걸까요? 매우 뻔한 얘기, 당연한 얘기,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 라고 얘기하고 넘어가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실행할 수 있는 실천은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 공부를 못합니까? 정말 특급, 특별한 방법이라는 게 있는 겁니까? 물론,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방법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예외적인 사항 빼고 보통의 사람들에게 공부를 잘하는 법은 뭡니까? 엉덩이 무겁게 책상 머리맡에 오래 앉아 있는 게 공부를 잘하는 길이죠. 물론, 그렇게 오래 앉아 있다고 100% 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삶을 안정적으로 살려면 방법은 성실하고 착실하게 살아가고 또 욕심 부리지 않고 게다가 어떤 식으로든 돈을 절약해서 삶의 구조를 갖춰놓는다라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아들 수술비 필요할 때 장기 팔려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비상시에 쓰기 위해서 축적해놨던 비상금을 끄집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부업체들, 건설 일용직에 종사하는 60대 남성, 건설 일용직에 종사한다.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추지 못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30세 아들의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신용대출을 원하지만 돈을 못 빌려댑니다. 이러니가 나중에 이제 찾아가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뭐 사채 수준이 되겠죠. 사채 수준. 저소득 저신용자들이 점점 더 대출을 받기 어렵다라는 거죠. 최고금리가 낮아지면서 수익성이 악화된 대부업체들이 대출 문고리를 잠궜다라고 합니다. 뭐 결국에는 저 법정 최고금리가 올라가야 되지 않냐라는 주장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업체 이용자가 감소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아, 그러면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줄었구나. 사람들이 대출이 덜 필요하구나. 요렇게 잘못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보다 되려 불법 사금융으로 방향을 전환한 이들이 많을 거다라는 거죠. 이미 시중은행의 신용대출금리가 16%까지 올라서 대부업체의 최고금리 20%와 비교해도 별로 차이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업체들이 수익성 때문에 대출을 못 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게다가 은행들이 기업 대출에 집중하면서 금리 차이가 없어 신용 상태가 괜찮은 고객들도 찾아온답니다. 이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문재인 정부 때 27.9%였던 최고금리가 21년 7월까지 두 차례 인하해서 20%로 내렸습니다. 서민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지만, 이게 되려 대출 문턱을 높이는 역효과를 내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곰곰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금리가 17년 20%에서 21년 14.7%로 많이 내려갔답니다. 물론 이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내려갔던 탓도 있을 것이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무조건 그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보기만은 조금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거 이제 은행들 대출금리는 계속 이렇게 치솟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많은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대출이란 절대로 쉬운 영역이 아니다. 대출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언제든 궁지로 몰릴 수 있다는 걸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보통의 사람들, 경제적 약자들이 대출을 더 많이 받는다는데, 그러한 습관들, 행동들, 모습들이 좀 바뀌어야지만이 삶이 안정적이 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참, 험난하고 막막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고민이 필요할까? 이러는 거죠. 최고금리로 악순환에서 못 빠져나오는 서민들이 더 많다. 그래서 최고금리를 낮춘 건 잘한 거다. 절대로 저러한 상황들을 이용해가지고 법정 최고금리를 높여야 된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이 확산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삶은 언제든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다. 쉽지 않다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든 수입보다 지출이 적은 상태로 만들어 놓고 항상 비상금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